네, 오늘은,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마무리한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 가격은 보시면 27,000원이네요. 네, 뭐, 정가는 23,000원인데, 27,000원이고요.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좀 이따가 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좀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기초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책에서는 좀 원리를 중심으로 한 책이 될것 같았고요. 예제는 사실 없어요. 예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제를 책으로 보는 시려면 이 책보다는 이제 같은 대가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책 중에 이제 예제 중심으로 한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 책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스케치업 책을 좀 작게 만들어서 배우는 동안 이제 스케치업을 배우는 동안 좀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좀 필요할 때뭐 이동 중에 이렇게 좀 한번 쑥 읽어보는 책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내용 안에는 이제 그 사례들을 샘플들은 스케치업을 열어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쭉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책으로 좀 구성을 해보고 싶어서, 기초를 중심으로,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예제와 실습 사례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많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기본 기초 내용과 관련된 예제들 그런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서 책 마디마디가 끝날 때마다 중간 그한장한장 끝날 때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주소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저는 기본을 배울 수 있으면서 또 예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책을 이 앞에 한 권을 더 써봤는데 거기는 예제랑 기초랑 이런 걸다 담았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양도 많고 또 책에 사실 좀 오류도 많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셨는데 조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제가 중요하게 일단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요. 뭐 책이 잘 나가는 게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기초가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초를 일단은 다루고요. 그다음에 예제와 실습 사례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를 걸어줬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한번 정도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책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소개를 좀 하면서, 네, 책 소개도 좀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면, 네, 여기 카페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카페에서 자료도 뭐 이렇게 찾아보고, 여기 이제 자료실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필요한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이제 유튜브 강의들을, 네, 조금 순서에 맞게,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스케치업 폴더나 VLA 스케치업, 뭐 루비 이런 폴더들을 가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첨부 파일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시로 사용한 유튜브 영상의 예시로 사용한 예제들을 올려두었습니다. 자, 책에서
책에서 그 다루고 있는 그 사례들이나 샘플 예제들은 저희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카페 어디 있냐면 영클 자료실 여기 쭉 여기 보면은 자료실 밑에 스케치업 베이직 예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책에 별도로 이쪽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는다는 걸 깜빡해서 네,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도 그 책에 링크를 연결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챙기질 못했어요. 일단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소개, 책 소개로 이렇게나마 조금 남기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하게 막 내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아서 좀 정리를 하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좀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책 소개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케치업 베이직 예제, 그래서 여기 zip 파일을, 각그 게시판마다 첨부 파일이 있는데, 요걸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하나에 다 올리면 좋은데, 네, 카페 게시글이 이제 50메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받으신 다음에 이 압축 파일 하나를 풀면 한 번에 다 압축이 풀릴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는, 이렇게 스케치업 관련된 정보들 얻으실 수도 있고, 라이노 자료도 조금 있고요. 뭐 키샷, 포토샵 뭐 이렇게 좀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저희 카페는 찾으시는 분들은 스케치업 보러 오시기 때문에 스케치업 자료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에 링크를 걸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쭉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소개할 만한 게 있다면 여기 지난 스겁 게시판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의 스킬을 좀 올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과제를 제가 쭉 냈어요. 여기 2번 게시판부터 쭉 해가지고 하시면은 18자 과제까지 가면은 스케치업 뭐 V-Ray, 루미온 뭐 이런 것들을 쭉 네, 한번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1차 과제 보면은 이거 링크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 네, 과제를 진행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별도로 뭐 특별히 제가 뭐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혹시나 이좀 순서대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좀 자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스케치업 1기 과제나 2기 과제나 뭐 이런 데 과제 공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에 가셔가지고 그 과제들을 순서대로 1차, 2차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좀 순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18차, 1기 같은 경우는 18차까지 다뤘고요. 여기서 다루는 게 마지막에 루미온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2016년이니까 뭐 그냥 2년 전인데 2년 전, 네, 이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책 보이고 본문 예제 파일 여기로 링크 클릭하면 바로 예제 파일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책을 좀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제가 책을 말씀드렸듯이 책은 네, 기초를 중심으로 다뤘어요. 원리랑 기초를 중심으로 다뤘고 예제는 유튜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유튜브 채널은 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 채널을 이제 찾아가 보시면 네 관련 네뭐 영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작업 환경 설정하기, 작업 화면 다루기. 그래서 시작하기 부분에 설치부터 해서 뭐 기본 레이아웃, 툴바 불러오는 거 그다음에 뭐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동 저장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 자기가 뭐 하다 보면 파일을 날려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정확하게 찝어주고 가려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스케치업이 단축키와 많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만들게 돼 있어서 단축키가 간단한 것들은 있는데 좀 주요 기능들에 단축키가 없어요. 뭐 그래서 단축키 만드는 걸좀 알아두시면 자기만의 스케치업을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좀더 빠른 효율적인 스케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행 버튼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도 짚어놓고 시작하려고 예, 좀 다른 뭐 책이나 이런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대학교 강의나 이럴 때한번 정도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죠. 작업하면 다루기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올빗이라던가 줌, 펜뭐 이런 것들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많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사용할 때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어떤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놨어요. 뭐줌 셀렉션이라던가 뭐 포그나 섀도우 그다음에 장면 하는 거 그다음에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뷰 이소점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뭐 각각의 뷰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뭐 파럴 프로젝션 같은 경우 건축이나 이런 데에서 좀 중요하게 이제 그 작업되는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뷰들 있잖아요. 네, 뷰들의 어떤 설정들을 좀 작업하면 다루기라는 항목으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네, 좀 이제 작업을 좀더뭐 효율적이면서도 좀 이해하면서 뭔가 오류가 생기거나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안될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뭐 3D 모델링의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툴이라는 거는 결국은 익숙해지는 부분인데 익숙해지려면 선택하기부터 사실 낯설거든요.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드래그를 해야 선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드래그를 할때 선택을 하고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점과 세 가지 축은 오리진점을 말하는데 3차원 3D라는 거는 XYZ 값이 000인 점이 있어요. 그점 그리고 그 000이라는 것과 세 가지 축이 있다는 거, XYZ라는 축이 있고, 스케치업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네, 파란색 이런 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이 3D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앞면, 뒷면에 관한 이용이라는 부분들. 사실 3D에서 되게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앞면, 뒷면에 관한 부분들은. 앞면, 뒷면이 뭐냐면, 뒷면은 사실 우리가 절대 볼수 없는, 현실 공간에서 절대 볼수 없는 면이지만, 컴퓨터상에서는 3D로 가상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건 껍데기를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껍데기, 그러니까 안쪽 면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뭐, 게임 같은 거, 3D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가끔 막, 뭐가 이렇게, 차에 무슨, 뭐가, 이렇게 사람이, 뭐, 뭐 FPS 같은 경우는 뭐 박힌다거나 뚫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부피를 가진 입체들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랑 오브젝트가 서로 관통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물론 뭐 찔리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예,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찰흙에 젓가락이 이렇게 꽂히는 이런 거랑은 다른 기능, 네, 어떤 개념으로 그냥 물체가 예, 서로 겹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면들이 일관되게 하얀색 면, 그러니까 흰색 면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뒷면을 약간 좀 푸른 파란색 계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리버스 페이스, 오리엔트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들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치 입력하여 그리기 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릴 때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는 게 어떻게 그리는 건지 그럴 때좀 주의할 점들 설명을 했고요. 라인과 커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라인은 어떤 것이며 커브는 어떤 것인지. 네, 스케치업에서는 사실 라인 직선 예, 간단한 직선들로 이 라인을 곡선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커브와 라인의 차이들.
그리고 아크랑 서클, 그다음에 사이드 값 이런 부분들의 개념, 네, 주의할 점들, 네, 이런 것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선면, 네, 이런 부분들, 면을 만드는 조건들,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락과 언락, 그다음에 하이드와 언하이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도와주는 인퍼런스의 개념. 인퍼런스는 이제 뭐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 그리는데 이제 좀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모델링 기초로 넘어가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다루는 방법. 그다음에 카피, 어레이, 디바이드 나누는 방법. 푸시, 풀옵셋. 그다음에 예제로 이제 도면을 불러와서 벽체 세우고 뭐 네, 푸시풀을 이용해서 뭐 모델링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오고요. 네, 이제 줄자랑 네, 이제 이런 보조선 같은 거 그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기초 두 번째에 가면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네, 넘어가야 돼서 그룹 얘기를 좀 하죠. 그룹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룹은 모델링, 그러니까 개념도 개념인데 습관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룹을 만들지 않고 모델링을 하면, 네, 모델링을 나중에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하나 지웠는데 막저 뒤에 게막다 지워지고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룹을, 묶음을 짓는 것은, 개념이면서 습관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네, 좀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스케치업의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컴포넌트.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바로 이어지는 게 3D 웨어하우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포넌트,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컴포넌트를 가져다 놓으면 파일 용량 만들고, 네, 작업할 때, 네, 중간중간, 네, 자동 오토세이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뭐, 막 멈추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3D 웨어하우스 사용할 때 주의점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의 좀, 중요한 부분들, 팔로움이랑 솔리드 툴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툴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터섹트 페이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호환, 그러니까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5에서는 레이어와 스타일, 그리고 포토샵, 재질 입히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과의 연계, 스케치업은 포토샵과의 연계가 아주, 아주 중요하고며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와 스타일, 그리고 포토샵 재질 입히기 파트에서 이 내용은 요즘 최근에 웹툰에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스케치업 또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 특히 뭐 마블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스케치업을 활용한 배경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작가들이 뭐 스케치업으로 배경을 만들어서 리터치를 해가지고 자기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이 스케치업의 레이어와 특히 이제 스타일 사용하는 걸잘 해두시면 스케치업에서 다양한 네, 방법의 어떤 모델 뭐라고 할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 필요한 네, 소스들을 네,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일의 중요성을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 스타일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질 입히는 것, 포토샵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영상들을 다, 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사이사이에 필요한 이제 영상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가 링크를 다 해놨습니다. 물론 뭐다 제가 만든 영상이고요. 네. 또 뭐,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제 버전이 업돼서 좀 변화되는 게 있다면 늘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로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에서는 루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루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루비를 알아야 스케치업을 진정하게 알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루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루비라는 거를 정말 알려드리면 그동안 어려웠던 비효율적으로 작업하던 것들, 그다음에 스케치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줘요. 루비는 사용은 정말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자신이 스케치업의 어떤 그 확장되는 영역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루비를 사용하시고 루비를 사용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루비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놨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 좀몇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보실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제가 이런 루비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조금 그냥 제 보기에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미리 보여드린 거고요. 루비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루비들 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뭐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루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앞으로 이 V-Ray 렌더링을 얼마나 더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V-Ray 렌더링 관련된 부분 넣고요. V-Ray 렌더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본 세팅 그다음에 환경 설정하는 것과 태양광 그다음에 조명 사용하기 그다음에 조금 알아두면 좋을 퓨어, 그다음에 머티리얼 관련돼서 새로운 재질부터 V-Ray 기초, 그다음에 매핑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V-Ray 3.4 버전 이후 3.0 버전 이후로 아주 강화된 카테고리를 리뷰를 했습니다. V-Ray 4.3 버전, 그러니까 3.0 버전, 죄송합니다. V-Ray 3.0 버전 이후부터는 사용자들이 직접 그동안 세팅을 하던 머티리얼들이 이제 좀 편하게 몇 가지가 아니고 좀 많이, 여러 개의 재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질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미리 이제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재질만 가져다 쓰셔도 훌륭하게 렌더링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V-Ray 머티리얼 기초와 매핑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 리뷰 또 에서 보시면 이 리뷰에서 보시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는 재질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카테고리에는 한정된 머티리얼이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재질을 이 카테고리들에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수정해가지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발광 재질 이미시브 하고 물 재질 좀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서 물 재질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장면 한 번에 렌더하는 뭐 이런 좀팁 같은 것도 좀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뭐 2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 뭐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는 책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라면 뭐 한번 정도 구매해 볼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책이 잘 나가면 저한테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크게 저한테는 이게 금전적으로 막큰 돈이 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당장은 뭐 엄청 많이 나가면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제 저도 한번 정도 어떻게 스케치업을 정리를 하는 어떤 시간이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뭐 역시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동안 건축 인테리어 쪽에 사용하던 스케치업을 넘어서서 좀 다양한 스케치업의 어떤 활용 분야들을 좀더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셔도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 책 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요. 뭐, 책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좀 한번 좀 도움이 될것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